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주식 전업 투자 회원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너글너글너글님입니다. 아이고 참, 이 닉네임도 느글너글 되네. 자, 이 친구는 공무원이에요. 이게 공무원이라서 장중에 대응을 하기 힘들잖아요. 공무원인데 워낙 저 만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전업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도 전업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공무원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한테 제가 야, 너 이거 저기 뭐야 장중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라 라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은데 이게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행복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수단껏 알아서 잘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익이 또 나기 시작했어요. 6만 7천원, 9만 2천원, 61만원, 2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100만원을 벌었어요. 100만원을 벌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고 팔고 한 매매 금액이 자그마치 2억 9,650만원입니다. 자, 어려웠던 장 오늘 모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정확한 분석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자, 어제 오늘 15만 9천원 수익 실현이 났습니다. 이번 주 100만원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자,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썼더니 야, 직장 생활하면서 그 정도 수익이면 됐다. 일주일에 100만원 수익 냈으니까. 이제 초단타를 막 시작한 겁니다. 이제 초단타라는 것도 경험도 못 해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벌 거다. 그런데 너구라, 넌 도대체 어떻게 질퍽거리고 지퍽거리면서 매수를 했길래 3억을 사고 팔았는데 그 수익이냐? 그래도 수익 냈다고 하니 내가 기가 막혀서 웃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희 카페에 이 추가로 밑에 댓글 후에 단 회원님들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야, 자본금 3억이면 엄청나게 빵빵한 돈인데, 근데 3억이 아니라 이제 몇천만 원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여태까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맨날 깨져만 봤지, 수익이라는 것을 내지 못하다가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분할 매수 못하고 덥석덥석 그냥 사고팔고 사고팔고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을 한 거죠. 반복을 하면서도 100만 원 수익 났다고. 1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이번 주에도 100만 원, 지난주에도 수익이 꽤 났는데, 뭐 벌써 뭐 직장 월급의 3분지 2는 지금 10일 만에 지금 벌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공무원이고 장중에 정말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으로 했나 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익이 나기까지 이 장중에 막 진입 못하니까 뭐한 5, 한 10원 먹고 팔고 뭐 20원 먹고 팔고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3억 갖고 100만 원 벌었지. 아무튼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초단타를 경험을 처음 해본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전에 주식 투자만 했으면 계속 손실만 보다가 손실 안 보고 수익권이 나서 이번 주에도 100만 원 벌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식 전업 투자 회비 안내 전화번호 있고요. 저를 찾아오시면 백전백승합니다. 절대 단 하루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고, 서로 만에 하나 손실이 나더라도 저는 절대 손절의 지시를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해놓고 손실 날 수 있죠. 그래도 손실 나지 않는 종목만 매수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